아, 오늘은 이제 커피숍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에 크로마키도 없고 그런데, 조그만 목소리로 이제 소리와 이거를 해서 하는 거, 이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이런 이제 캐릭터가 아이스튜디오에서 그 플러그인으로 지원을 하게 해가지고, 물론 이것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이죠. 그렇게 하면 제 대신에 여기 캐릭터가 나오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 이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흔들면 같이 따라 움직이죠.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것은 이제 그 캐릭터 아바타는 여기서 구매해서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툴을 무료로 쓸수 있게 다림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굴 안 나올 땐 가리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은 이런 크로마키 없을 때도 그 아이스 100에서 그냥 할 수가 있다. 대신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목소리 바꾸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PPT를 보여가면서 여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PPT를 보여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막이 여기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니까, 이제 아이스튜디오 100에서 재미있는 것을 더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그 크로마키를 안 쓰고, 이런 데서 직접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해서 줌으로 다른 데랑 하는 그런 아이스튜디오 100. 이제 그 크로마키로 하는 버전은 아이스튜디오 100. 이름을 아이스튜디오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아이스튜디오고, AI 되는 건 아이스튜디오 AI. AI는 이제 그 캐릭터 배경이나 트랙 기능이 되는 거고, 교실에 쓸때 유용하죠. 그 다음에 아이스튜디오 엔터프라이즈 400. 아이스튜디오 프로는 200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캐릭터를 뭐더 크게도 할수 있고, 뭐 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하는 거죠. 학생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새 버전이 출시됐다. 여러분, 더 재미있는 아이스튜디오로 수많은 강의를 올리고, 이게 인공지능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선생님 강의 안 해도 강의가 만들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선생님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런 그 아이스튜디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